방금 전에 속보 나왔는데 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김만배 남우 구속 기소됐대요. 정영학도 공범 기소되고. 구속 기소의 의미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지금 그동안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해왔잖아요. 예. 검찰이 최대한 이게 좀이 이재명과의 의혹을 좀 수사를 좀 되게 좀 열심히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시간을 끌면서 뭐 이렇게 상당히 미진하게 했었는데 예. 지금 이렇게 구속까지 한 거면 정말 이제 진퇴양난이다. 더 이제 이상 뭐가 물러서고 이제 나왔다는 거지? 더 이상 뭉갤 수 없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43억이 43억도 나왔고, 뭐그 성남시장 선거 자금으로 쓰였고 그 예. 다음에는 로비 자금으로도 쓰였다는 폭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김만배가 예전에 그 화천 대유로부터 400 몇억을 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갔냐 이거가 초미의 관심사고 예. 그중에 일부가 그 남욱 변호사한테 이제 간 것도 드러났고요. 네. 예. 하나하나씩 그 돈의 흐름이 연결고리가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그 검찰들이 아무리 이렇게 발을 빼고 좀 소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제 웬만한 증거는 좀 나왔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구속 기소한 걸로 봐서는 이제 뭐 배임이라든지 뇌물 공여라든지 이런 게그 혐의로 구속 기소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도 보셨겠지만 네. 단체로 그 코로나 확진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뭐, 예. 이 검찰들이 도대체 무슨 예. 것을 쓸지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그나마 그 김오수 총장은 검찰 총장은 얼마나 휴가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과연. 그리고 김만배 처음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잖아요. 정말 허술하게 이렇게 신청을 해서 기각이 돼서 재청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시간 낭비가 심했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끌고 정말 미적대는 그런 수사를 하는 검찰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물론 지금 구속이 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검찰 내부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전보다 뭐 전원 확진도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또 갑자기 뭐 휴가 갈 수도 있고 뭐 아파서 뭐 조퇴를 한다고 병가를 참. 쓸 수도 있고 정말 예상을 못하는 그 검찰이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지금 무너진 상태거든요. 무너지는 거는 처음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우리 국민들은 이 검찰들이 믿을 수 있냐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계속 지금 검찰들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만천하에 이제 다 드러나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명백하게 보셨던 거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 검찰에는 더 이상 좀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뭐 쌍특검 얘기 나왔잖아요. 조속히 특검을 지금 도입해야 되는 쌍특검으로 거고, 가야 되는 거고, 검찰들은 이 수사, 자기들이 지금 물론 수사를 뭐 한다고는 했지만, 빨리 이제 특검이 도입이 돼가지고, 특검도 다 넘겨야 돼서 지금 대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하는 걸로 봐서는 대선 넘길 것 같아요. 대선 넘기려고 이제 김만배하고 이제 남욱을 이제 구속 기소 했지만 정영학은 불구속 기소했고요. 네네. 구속 기소했다고 안심 수사 잘할 거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이건 이제 뭐 이걸 또 구속 기소하면서 오히려 시간 끌기 작전으로 또그 구속 기소하는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잡아놓고 그쵸, 잡아놓고 또 구속 기한이 또 있으니까. 기한 또 냉기고 또 보통 이렇게 뭐, 가득 채워가지고 또막 구속기한 연장하고 하면서 막 결론 안 내고 최대한 미루고 하면서 그리고 핵심 관계자들을 이미 구속을 해야 하는 핵심 관계자들도 지금 많이 빠져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봤을 때 대선을 넘기겠다는 심보 아니냐. 대선 넘기겠다는 심보로 그리고 이제 검찰들이 또그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대선 며칠 전에는 딱 수사를 딱 중단할 수도 있어요. 대선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이 검찰들은 예. 고전까지는 이제 시간 질질 끌다가 네, 선거 임박해서는 아 이거 지금은 뭐 수사 결과 발표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선거 이후로 미룬다 이런 식으로 이후에 발표하겠다. 아 그러네. 그러네요. 이게 검찰을 누가 믿습니까? 아 뭐 우리 계속 압박을 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뭐 이게 구속 기소됐다니까 여기 뭐. 아, 뭐 검찰이 이제는 저 정치 차려서 제대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오산입니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식일 수도 있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으로. 야, 그러네요. 아, 이거 결국은 그러면은 자, 이 대선 냉겨서 수사를 하면은 네. 대선에서 예를 들어서 선거가 끝났어요. 만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네. 저 이재명이 만약 이긴다고 칩시다. 아니야 가정에서. 네. 네.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은 이걸 그냥 없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동안 그 이재명이 만약에 되면 권순일 대법관 회유한 것도 봤잖아요. 아 그렇지.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되면은 이건 뭐 없던 일로 그냥 우리는 그때는 권순일 대법관을 떠올리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윤석열이 이제 된다면 여기는 이제 네. 그다음에 수사가 아, 작살 나는 겁니까? 다시 다 뒤집어 갈 수 있는 겁니까? 윤석열이 되면. 제 생각에 이재명이 대선에서 지면 네. 정말 생사가 걸리.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이번 대선이 생사가 걸릴 문제라고 보고요. 생사가 걸렸죠. 예. 그러면 예. 이번 대선에서 지면 네. 이재명의 운명은 참 가혹하게 흘러갈 수도 있나. 아, 네. 가혹하게. 상당히 가혹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게 그냥 패자 정도가 아니라 네. 그냥 인생이 송두리째 좀 날아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지도 않을까. 왜냐면 그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네. 그 40, 지금 드러난 43억의 윗선만 밝혀져도 이거는 그래. 정말 명명백백한 게 되는 거 범죄가 이거 초대형 부패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만약에 지금 이재명과 이게 연관이 있다는 게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예 대선까지 지면 아 끔찍하네요.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아 네. 그러네요. 그런데 네. 뭐 이제 본인이 뭐 그 설계 과정서부터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네. 그게 정치 자금으로 들어갔다면 아 이재명 성남시장 정치 자금으로 들어갔다면 이재명이 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네. 성남시장이 인허가부터 결제를 단계별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 어떻게 이재명이 자유로울 수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예. 정치자금으로 들어갔다는 뭐 지금 거기까지 나왔으면 이재명이 자기는 이론도 안 받았다 하지만 정치자금으로 네. 들어갔기 때문에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상관없이 이재명 책임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하죠. 그 정치자 43억은 성남시장 네. 선거자금 한도액의 11배거든요. 11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죄가 되나요? 그 저 뇌물죄가 되나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나요? 정치자금 위반도 되고요. 네. 그 외에 지금 보면 뭐 로비 자금으로도 쓰였다고 하니까 네. 그게 사실일 경우에는 배임 뭐 뇌물 공여도 되고 뇌물 뭐 너무 많습니다. 배임죄 뭐 횡령 뭐 이게 근데 특경가법이 아마 적용될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처벌 수위가 정말 커진다고 보시면. 가중처벌까지 들어가면. 가중처벌까지 되면. 그러면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이번 대선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판입니다. 이게 물론 다들 목숨 건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거에 패배했다고 해서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이제 좀 아 한때 그 한동안은 정말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지만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재명을 이번 대선에 패하게 되면 아 좀 네 좀 이재명의 인생 전체에 엄청 큰 게 그런 예. 뭐 담이가 생기지 않을까. 아, 제가 말을 이제 꺼내서 막 하지 못하겠는데 예. 아무튼 좀 예 성량이 좀 힘들어질 그렇죠. 것이다. 네. 대장동 분양업자가 나무 가구 김만배 측에 이제 43억 줬다는 게 이제 발, 네.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나무 가구 김만배의 선 뭐 거기서 뭐 꼬리 자르기를 할 수는 없죠. 자기들이 아무리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했는데 네. 김만배는 화천대유 대주주고 그리고 뭐 남욱 변호사도 뭐 거기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네. 그런 임무, 그 역할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대장동 사업에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아, 그러면 이재명이니까. 그렇죠. 유동규도 본부장에 불과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 선에서 이제 끊고 간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걸 다 안고 간다고 했을 때 타격이 너무나도 심하다. 네. 아, 예. 게다가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자기들을 누가 그렇게 보호를 해주겠, 왜냐면 이재명 자신도 이제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그들을 보호해줄 보호장치, 보호막은 없다라고 보여진다면 그들도 자신들이 이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안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아, 네. 예,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이제 바쳐가지고 충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그들도 이제 뭔가 이제 바른 소리 내지는 사실관계를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아까 보셨겠지만 황교익도 지금 손절하고 나섰고요. 아, 그렇지. 종로 서점의 건물주도 지금 손절하고 나서는 판에. 지금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수백억. 최소 43억에서 수천억의 그런 특혜 가지고 오고 가는 초대형 그 부패 사건에서 이자들이 그걸 다 떠안고 간다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대가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인 선에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 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대선에서 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자기들도 이제 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글쎄요. 좀 상식선에서는 좀 예상은 됩니다. 네, 그러네요. 아, 그래서 이거. 이번 대선을 제 생각에 봤을 때 네. 이재명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네. 네. 아, 예, 예상되네요. 그렇게 충분히. 이상은. 네. 아유, 고맙습니다.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 얼뜻 오늘 나온 기사로 뭐 좋아할 수 있는데 좋아하기 이르다는 겁니다. 남욱이하고 김만배가 구속 기소됐지만 요건 시간 끌기일 수 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건데 나온 걸로만 봐서는 어쩔 수 없이 결과 시간 끌어도 43억도 나왔고 그다음에 사인한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네요. 그래도 국민들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예. 그리고 특검 가자고 빨리. 이건 이제 특검으로 가면 이제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또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특검을 살짝 미루면서 뭔가 검찰에서 뭔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싹 해서 그리고 시간을 어느 정도 끌다가 김소영 변호사 말 맞다나 대선이 가까워지면 대선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수사 결과 발표는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뭐 이러고 또 끌어버리고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거든요. 예의주시하면서 압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